알았다. 나는 상당히 춥습니다. 아이, 가만있어라. 자, 보여야 돼. 아이, 가만있어. 자, 가만있으라고. 자, 물맥입니다, 물맥이. 보여주라니, 얼굴 못생긴 거, 엄마. 자, 물맥이. 왜 울라하노? 자, 이렇게. 자, 물맥이죠. 제가 그, 지난 월요일 날에, 오늘은 일단 날짜로는 수요일입니다만은, 엊그제 이제 월요일 날에 고성시장도 가고, 서울시장도 잠깐 다녀오면서, 어머니 반찬 해주려고, 우리 지역에서는 물맥이가 많이 안 납니다. 이제 바깥쪽 바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구가 많이 나는 그 저 거제하고 부산 그 거가대교 사이에 있는 그쪽 아시죠? 내포 쪽에 이제 대구가 많이 나고 그쪽에 이제 대구 자망이나 이런 데 이제 물맥이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산도 쪽이나 여기 좀 내만 쪽에 고성 쪽에 이쪽으로는 이제 물맥이가 안쪽으로 이제 겨울에 산란하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잡히는데 우리 지역처럼 이제 수심이 깊고 먼 바다를 향해 있는 이런 이제 해역에서는 물맥이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물맥이 필요하면 저 승포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이 그냥 물맥이 다 안 파는 게 낫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물맥이는 매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가지고 한두 마리만 사가지고 어머니 반찬도 좀 해드리고 하려고 갔는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에이 물맥이 뭐시고 사지 말고 그만 가자.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하고 항상 거래를 하는 성포의 5번 준비 강수태 사장님한테 물맥이 좀 비싸도 좋으니까 좀 큰 걸로 좀 굵은 걸로 한 10마리 정도 구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에 그랬더만은 이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건강검진 마치고 가가지고 물맥이를 갖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요거 이제 끓여가지고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맥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어종인데 보통 요 이제 포를 떠가지고 무쳐도 먹고 물기가 많아서 좀 질겅질겅하지만 무쳐 먹고 또 반은 또 이렇게 국으로도 끓여 먹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을 갖다가 좀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꾼들. 겨울철 술 많이 드시는 술꾼들한테는 필수적으로 꼭 먹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계절 음식이 되겠습니다. 물맥이가 상당히 이제 가격이 비싸가지고 아이고 물맥이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그릇에 뭐 15,000원씩 받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답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제가 뭐 매입가를 말씀을 드리면 한 마리에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38,000원씩 10마리 평균 단가가 38,0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조금 비싼 거는 좀 큰 거는 비싸고 작은 거는 좀 저렴했는데 제가 부탁을 해놓으니까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한 마리 38,000원 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 편이죠. 요 정도 되면 한 마리 한 4인분 정도 나오는데 아이고 원가가 벌써 10,000원 들어가 버리니까 15,000원 받아갖고는 답도 안 나오죠. 15,000원 받아보면 갖고는 손해입니다. 손해. 한 마리 38,000원에 왔다 갔다 내 경비도 들어갔으니까 한 마리 한 40,000원이라고 보고 요거 팔면 이거 얼마 받아야 되노? 1인분에 15,000원 받아갖고는 답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15,000원 받으면 딱 본전 나오겠네. 올해는 물맥이 탕을 못 파는 걸로 제가 먹고 싶을 때 그만 부탁해가지고 집에 반찬이나 해먹고 그런 용도로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되려 하면 한 마리 4만원에 사오면 8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반찬 나가고 밥 나가고 이렇게 하면 뭐 부가세 10% 떼고 이리저리 휘피면 돈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한 그릇에 2만원 받아봐야 그것도 이제 한 마리 통째로 다 팔아야 돈이 되지 2인분 해주세요 하면 2인분 끓여주고 2인분 남았는데 만약에 추가 손님이 없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반찬 해 먹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건 이제 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올해는 제가 특별하게 미리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물맥이탕을 못 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가서 그냥 한 마리씩 사 드세요. 좀 비싸도. 너무 비싸다.
자, 요렇게, 껍질을 싹 벗기고, 물론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메기 껍질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버렸습니다만, 이게 표면이 사포처럼 끄칠끄칠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물을 끓이다 보면 거품도 좀 많이 나고, 누런 이렇게 거품이 뜨기는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려면 껍질을 좀 꺾이는 게 낫다. 근데 이제 그 우리 현협회 선장님처럼 원래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살던 그런 분들은 껍질이나 내장 벌리는 걸 없으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내장 안 버리고 손질해가지고 끓여 드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가미 떼내고 물렁살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뜯어내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끓여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물메기탕 같은 경우는 이제 끓이는 사람에 따라서 조리법이 조금씩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국물 자체를 깔끔하고 담백한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뭐 익히 아시죠? 뭐 이것저것 양념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김치를 넣어서 끓이는 분들도 있고, 된장을 풀어서 끓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고춧가루 없이 소금, 무, 마늘, 파 이렇게 딱 네 가지만 끓여가지고 물맥이 그 특유의 듬섬하고 담백한 맛, 그리고 이제 그 특유의 구수하고 들큰한 맛, 그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끓여 드실 때는 본인 취향에 맞는 조리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기가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하고는 맛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고성시장하고 통영시장 갔을 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죽은 것들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안 씻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죽어서 신선하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피를 안 씻고 그렇게 놔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방금 죽었더라도 죽은 것들은 그 기본적인 맛있는 텍스처가 안 나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뜨갖고 입에 딱 넣으면 이게 마치 푸딩을 먹는 것처럼 아주 탱글탱글하고 부드럽게 쑥 넘어가는데, 죽어있는 것들은 뭔가 퍼석퍼석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무조건 살아있는 거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난 도저히 살아있는 걸 못 사겠다 하면 뭐 죽은 걸 사 드셔도 괜찮은데, 맛이 진짜 거짓말하고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조리법으로 끓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맛이 그냥 뭐 무조건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산 걸 사 드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끓여볼게요. 손님 아직 계시니까 손님 나가시고 나서 장사 마무리하고 나서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넌 밥 챙겨준다고 우리 밥 때는 항상 이렇게 시간이 안 맞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암흑이가 이거. 난 암흑. 진짜 암흑인데 아빠. 와. 중에서 체리 많이 드시겠다면서? 올락젓갈이 들어간 깍두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너무 잔잔한 볼락 잡아가지고 이렇게 판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볼락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볼락이래가지고 젓갈을 담그는 볼락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거를 담아야지. 아, 너무 작은 거까지 담으면. 제가 낚았습니다. 맛있다. 자, 물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메기 살 때 주의해야 될 점 딱 두 가지. 무조건 살아있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큰 거. 그래야 맛있어요. 널튼하고 추. 살아있는 걸로 해야 살이 요렇게 푸딩처럼 탱글탱글하게 되고, 죽은 걸로 하면 약간 퍼석퍼석하지. 뭐 카메라 빠뜨리겠다. 뭐 왜? 약올리 잘 안 했어. 연말에 울산 친구 놀러 오기로 했는데, 식구 방석대로 전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캔슬. 친구 오면 물메기탕 좀 많이 끓여주려고 물메기 많이 사놨는데. 선생님 목소리 좋아하는데. 눈으로만 봐야 돼. 그렇지, 영상으로만 봐라.
야,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너무 부드럽네. 겨울철 술꾼들의 원픽. 아, 진짜 살이 푸딩처럼 댕글댕글하지.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소금, 무, 마늘, 파.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아, 맛있다. 섬세하게 담백하게. 지금 8시 반인데 땡초를 넣으면 어머니가 내일 아침을 못 드시기 때문에 이걸 안 넣었습니다. 땡초를 넣으면 좀 더 개운하게 좋아요. 맵다. 괜찮다. 맵찔이가. 아, 몇 개 왔는데. 네. 이게. 아, 생각나게 매운데. 그 두 개 뺐다. 숟가락을 드니까 숟가락을 못 놓겠네. 그럼 젓가락을 들어보지. 아, 진짜 맵네. 아, 맛있다 진짜. 소스 안 굴린다. 어휴, 잠깐만, 가만있어. 자, 뭔지 아시겠죠? 대부죠. 어제는 이제 제가 물메기 가져와서 물메기탕을 끓여 먹었고, 대구도 한 마리 사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구, 그다란 대구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3만원 주고 사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수입에 5번 중대인 강수태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물메기 10마리 그리고 대구 한 마리 이렇게 사왔습니다. 겨울에 또 대구탕 한번 안 먹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왔고, 보시다시피 요렇게 하얀 액이 나왔죠. 순놈이란 소리입니다. 정소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이죠. 일단 심해를 씻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겨울철에 이제 시원한 탕 끓여주면서 물메기탕하고 이렇게 대구탕 인기가 좋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구가 상당히 비쌌어요. 한 마리 좀 큰 것들은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제시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방류 사업을 하면서 대구가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 거죠. 엊그제 제가 그 고성시장이나 그리고 또 이제 통영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대충 물어봤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거제도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대구의 주산지다 보니까 그나마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죠. 요 정도 되는 게 한 마리 3만원인 것 같으면,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곳이 있으니까 도매가로 사와서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그렇지 상당히 저렴하죠. 요 정도 되면 무게가 한 4, 5kg 안 나가겠습니까? 봐도 한 4kg 400, 500 이 정도 나가기 때문에 키로 단가당 만 원에 안 치는 거니까, 요 정도 한 마리면 예를 들어서 대구탕을 끓여 놓는다고 했을 때 한 10인분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마리 사가지고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먹는다고 해도 탕을 한 두 분 정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늘, 잔잔한 비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싹 긁어주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대구가 좀 싸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을 끓여놓으면 아무래도 대구보다는 물메기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물메기가 더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대구는 뭔가 좀 이렇게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메기는 이렇게 푸딩처럼 아주 부드러운 맛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둘 다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구 거머기가 시작이 되니까 거머기가 되기 전에 꼭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당을 끓여가지고 먹고, 일부는 이제 조금 대가리하고 가마살 이런 부분들은 조림을 해가지고 또 함께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끓여 가려고 보면 보통 이제 앞몸보다는 순놈이 이제 가격이 더 나가는 이유가
요거죠, 요거. 정수 때문에. 정수 때문에. 정수 요것도, 뭐, 쪄서 먹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리법을 해가지고, 술안주하고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영양성분도 좋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려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국물 좀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내장을 잘 안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간이나, 대창, 뭐, 요런 부분들은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아, 날씨가 상당히 춥다. 바람이 안 부는데도 올해 좀 이상이 유도하시니까 좀 춥네요. 자, 아가미 제거를 해버리고, 구석구석까지 남아있는 정소 다 손질해가지고, 대가리를 잘라버릴게요.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쪼개가지고, 조림으로 해 먹겠습니다. 간장,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 올리고당, 그리고 고춧가루, 요렇게 넣어가지고, 땡초도 좀 넣고, 그래갖고, 자작자작, 단짠단짠, 요렇게 양념을 해서, 자작자작 졸여놓으면, 상당히 맛있죠. 엊그제 이제 제가 그 고성종합시장 갔을 때, 후입산 대구, 대가리, 그리고 이제 그 목살, 가마살 이런 것만 이렇게 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오븐에서 파는 거 잠깐 보여드렸죠. 아무래도 생물로 해드시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생물로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핏대 같은 거 보면 긁어주고 손질만 하고 있으면 고양이가 온다. 토막을 내면 되겠죠. 가마살 부분은 좀 빼고. 아유. 너무 두껍게 썰면 익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도 한 2, 3cm 내외로 한 2cm 정도로 얇게 좀 썰어주시면 빨리 익고 좋겠죠.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제가 지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아예 술을 안 먹고 있는데 또 술안주 참 좋은데 아쉽다. 아이고, 아이고. 저녁에 대구탕 끓여가지고 한 그릇 간단하게 먹고 또 남아있는 거는 내일 또 반찬 해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래도 대구탕 그리고 물메기탕 꼭 한번 드셔보시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손질해서 자, 요렇게 손질 와요. 이렇게 해갖고 대구탕 한 그릇 시원하게 한번 끓여 먹어봅시다. 자, 대구탕. 아니, 조림하고 당하고 같이 끓이나? 응. 언제 다 먹을 건데? 그럼 조림 내일 하지? 나한테 그런 언질을 안 했다고. 그러면 당도 조금 먹고 조림도 조금 먹고 그래 볼까? 응. 소주를 한잔 해볼까? 한잔 먹어볼래? 아, 근데 난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우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우 깔고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리고 대파, 양파. 저는 와이프가 양파를 넣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제가 자막 적고 있는데 아, 밑에서 뭐 음식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려와 보니까 벌써 아내가 두 가지 다 하고 있네요. 조림에다가 이 시라코 한 두세 개만 넣지. 당신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 먹기에 몇 개만 넣으라고? 정소. 아, 조림에도 넣으라고? 어, 몇 개만 넣으라. 당에 넣으라는 거야? 당에도 몇 개 넣고 여기도 당신 안 먹으니까 내 먹을 거 몇 개만. 그럼 따도 돼. 응, 한 서너 개만 넣어라. 소주 한 잔 묵자. 한 잔만 딱 묵자. 거짓말. 뭐 봐라. 아, 형님 해라. 아, 나 오랜만에 진짜 술 먹네. 한 3주 만에 먹는다. 아닌데 나 중간에 한번 묵었나? 맥주. 아, 엊그제 양주 한 잔 묵었구나. 맞지? 뭐 봐라. 자, 국물이 물메기탕보다 좀 더 뽀얗죠. 이거는 이제 고기가 뼈가 굵은 생선이기 때문에 물메기탕보다는 두툼한 살. 먹어볼까? 아, 너무 한 입에 많다. 또 대구는 또 대구 나름대로 그 맛이 있다. 맛있네. 고소하네. 고추가 맞아. 대구는 이게 맛이 좀 진하다 그래도. 또 약 올려줘야지. 맛있다. 아, 대구 당 맛있네. 아, 따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겨울에는 뜨뜻한 국물 이상 없어. 그리고 시라코, 정소.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는 이 정소를 해먹는 요리법이 별로 다양하지 않은데, 일본식으로는 이제 보통 우리 이자카야나 일식집 가면 보통 이거 구워주기도 하고, 어, 이거 그리고, 구우면 맛있다더라. 어, 구워주기도 하고, 이제 대충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어, 생미역 아시죠? 생미역 살짝 데치고, 그 다음에 오이 같은 거 소금에 절여가지고 아삭아삭 씹히게끔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를 갈아가고 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즈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요리가 있어요. 시라코 폰즈라고. 술안주로 이렇게 담백하게 이제 즐기기 좋은데 보통 한국식으로는 그렇게 잘 안 해먹죠. 보통 당에 넣어서 끓여 먹는 게 최고인데 어 그렇게 드셔도 안주로 괜찮고 구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구우면 약간 수분이 빠져가지고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어 이제 껍질이 이제 쫄깃쫄깃하고 안은 부드럽고 하니까 저는 구우게 더 좋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냉동 동태탕 먹으면 어 그게 좀 쫄깃쫄깃하잖아 이게 이게 수분이 빠져가지고 냉동 과정에서 조금 쫄깃쫄깃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화로에서 바로 빼낸 걸 먹으면 쫄깃쫄깃한 식감은 없고 이렇게 녹진한 식감밖에 없어. 입에 안에서 완전 뭉그러져. 그러면 이제 냉동만 먹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활어 1위를 먹으면 오히려 이제 그게 물컹해서 싫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냉동으로만 입맛을 다져서 그런 겁니다. 요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죠. 말이 너무 많았다. 입안에서 그냥 녹아핀다. 아 진짜 녹진하네. 입안에서 그냥 우주처럼 녹습니다. 이게 진짜배이거든. 이게 진짜배인데 냉동만 먹던 사람들은 그게 원래 그 맛인 줄 알아. 아, 조림을 해놨는데 조림에 해놓은 요것도 요렇게 하나 얹어가지고 드시면 아, 진짜 담백해. 녹진한 그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진짜 좋아요. 대구 한 마리 3만원이면 너무 싼 거 아이가 맞지?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우리 강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도매가로 받아놓으니까 이제 좀 싼 거고 시장 가면 좀 비싸긴 한데 그제 지역으로 오면 많이 나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제 지역이 좀 가격이 좀 합리적이고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념 들어가니까 좋다야. 그리고 이런 살들 이렇게 양념에다가 푹 적셔가지고 이게 무면 뭐 소주 안주로도 밥 반찬으로도 최고죠. 이만한 거 4kg짜리 5kg짜리 한 마리 한 3-4만원에 사면 이 토막토막 내가지고 뭐 몇 번을 해먹을 수 있거든요. 당도 한번 끓여먹고 고춧가루 넣어갖고 매운탕처럼 한번 끓여먹고 이렇게 조림도 해먹고
시라코는 한 번에 쌀 끓는 물에 한, 대충 조리법을 설명해 드리면, 끓는 물에다가 한 1, 2분, 2, 3분 정도 댕글하게 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그 전에 청주나 소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얼음에다가 차게 이렇게 한, 한두 시간 담궈두면, 불순물이나 핏기가 좀 빠지니까, 그걸 체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다가 한 1, 2분 정도 살짝 데쳐요. 그러면 너무 익기면 또 단단해지니까, 살짝 데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냉동하면 맛이 떨어지니까 냉동해도 괜찮은데, 냉장실에 넣어놓고 한 2, 3일 안에 다 드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즘 미역 좋으니까 미역, 그리고 이제 오이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이렇게 채소 이렇게 소킹해가지고 찬물에다가 담그면 이렇게 아삭아삭 살아나잖아요? 거기에다 폰즈 소스, 그리고 이제 무 이렇게 갈아가지고 올려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밥은 안 먹을 거야. 응? 밥안 먹을 거야. 밥은 한 숟가락만 나중에 국물에 말아 먹을게. 아, 대구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또, 물메기는 물메기 나름대로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가 고기 장사 하니까 쉽게 사 먹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먹는 데는 또 이렇게 돈을 좀안 아끼고 먹고 싶은 걸좀 먹는 편이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식도락을 좀 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소주 먹으니까 또 맛있네. 한 잔만 먹는다네. 아 근데 술이 술술 들어간다. 맛있다. 아, 이 젓가락 잡으니까 이봐라. 또 젓가락이 안 멈춘다, 야. 안 맛있나, 진짜. 아, 진짜 맛있지? 니가 했다, 야. 아.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목이 완벽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독감도 워낙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내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연말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맞이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친구도 원래 이제 내일 저녁에 오는 날인데 온 식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울산 식구 원래 이 대구는 울산 친구를 위한 오면 제가 해 먹으려고 대구도 한 마리 사고 물메기도 막 며칠 동안 장보고를 하려고 몇 마리 사놨는데 아쉽게 됐네요.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다. 아, 최고다, 최고. 끝내준다. 이런 가마살 이런 거. 식감이 와. 이런 거 먹으면 끝나지. 끝납니다. 무봐. 끝내준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죽인다, 죽여.